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제 송희채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. 잘 맞춰 올라갑니다. 백어택! 야나기다. 항상 보면 리시브가 뒤쪽으로 올라갔을 때 자 야나기다 선수가 또 뭐 전위에 있든 후위에 있든 중앙에 항상 파이프가 있다는 걸 우리나라 선수들 염두에 둬야 됩니다. 네. 이 선수의 신장이 186cm에 불과합니다. 네. 그러나 경기당 평균 16득점 이상을 올려주고 있는 주 득점원이기도 합니다. 노재우 뒤쪽 석거 다이렉트! 1번 진영 넘어왔어요. 자, 놓쳤습니다. 1번입니다. 네. 자, 일단 1세트 초반에 지금 일본이 상당히 좀 몰아치고 있는 느낌이고 방금 전에 리 하쿠 선수의 뒤쪽 속공 득점이었습니다. 자,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공격의 시도를 리시브 때 공격을 시도할 때 한 번의 공격 포인트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. 예. 네, 재차 한 번의 공격을 성공했을 때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고 파이팅이 넘치는 플레이가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. 정지석이 들어왔습니다. 하나 넣고 뒤쪽 속공 다시 한번 그러나 수비가 됐어요. 스파이크! 차단합니다! 야나기다를 차단하는 네. 신영석! 자, 첫 브로킹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들 스스로가 조금 더 우리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. 네.